날씨 화창한 어느 오후 335 작가들이 모여 분주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설치 쪽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유쌤 여기 버스탑에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작가분들이랑 지금 버스 위에 전망대 설치하고 있어요. 아, 유쌤 버스탑은 제주 지역 아티스트들과 서울 지역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장소인데요. 저희가 그냥 아티스트들끼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된 마을 광장이라는 장소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마을 주민에게 공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저희도 배우고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술적인 영감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공간입니다. 원래는 마을회관으로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그 이후 텅 빈 채 방치돼 왔습니다. 지금 저희 로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수한 버스 차부에 들어가는 이 로고를 사인물로 이제 그린 다음에 벽에 그린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칠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유수한 버스차부에 작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들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뭐 마을 사람들이나 필요한 공구들이 있으면 여기서 대여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곳 유수한 버스차부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모여 공연, 영화, 아카데미, 마켓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수함이 확 바뀐 셈인데요. 곧 있을 어린이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강사분들이랑 작가분들이랑 다 관계자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거야? 맞지? 오후 유산 버스차부로 인근 마을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아내는 놀이를 할 텐데요. 이름하여 보물찾기입니다. 지도를 따라 샅샅이 보물을 찾는 친구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음을 끊이지 않는데요. 유수한 버스차부 곳곳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와 다름없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보물을 찾는 발걸음도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지고 있어. 조심히 가지고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보물이니까. 사세, 세세하게. 찾았네. 안 될 거예요. 찾았다. 찾았네. 마침내 보물을 다 찾아낸 친구들. 다음 미션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은 지금 보고 완전 잘 찾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물 다 가지고 일로 나오자. 아이들이 찾은 보물은 하나의 단어를 적어놓은 쪽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놀이를 하는 건데 아이들마다 각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기발하죠? 안녕 오늘 나는 있으면 너희들이 정말 내 지어줄 별명도 좋겠어. 유수함 해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일까? 안녕. 다음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 행복할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야. 얘들아, 뭔가 얘네들이 뭘 원하는 걸까? 이 프로그램은 여기 유수암리에 사는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막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예술 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예술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보물찾기 하는데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 안 하고 보물 뛰어다니면서 보물찾기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선한 기획, 문화와 예술로 행복이 넘쳐나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